네 문제입니다. 네, 네 문제 다 훅들 차례고요. 일단 답을 알려드리면 이건 흑성팔, 흑성백사, 흑성팔, 흑성백사입니다. 해가 나는 문제 없습니다. 네. 사실 주실 거예요? 3, 1. 3, 어디가 3, 1이죠? 요거요? 요거요? 네, 여기. 이게 문제는 이제 여기를 두면요. 이렇게 돌려서 이건 죽었거든요, 백이. 백이 이렇게 죽었는데요. 문제는 차원 죽일 수가 없어요. 되게 여기를 여기를 두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기를 두고요. 여기를 두었을 때 단수를 치고 와. 단수를 치고 살죠. 두 집이 나요. 따로 두 집을 내버리니까 이 3회 거의 홍보가 아니에요. 안 됩니다. 여기서 안 받을 수도 없죠. 이걸 두면은 따내가지고 한 집 두 집이 나서 아 시간 무제한 아니야? 아 시간 무제한 시간 무제한 무제한 그거 맞췄다. 근데 이제부터 뭐 상황을 시간표 할 거야. 마지막으로. 네, 천천히 보셔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보시면서 다들 감을 더 익혀가시는 겁니다. 첫 수가 외곽에서 네. 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3? 4-3. 여기요. 정답이에요. 여기. 네, 이거 두고 이거 두면 이제 쉬우시죠. 여기 결국이라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정답입니다. 이렇게 표시한 거. 먼저 궁도를 좁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치중, 보통 이제 선치중이라고 하는데요. 치중을 했을 때 안 되면 바깥에서 부터 한번 조여봅니다. 궁도를 이렇게 두면 조이고요. 이거를 궁도를 좁힌다 라고 하죠. 이 타임에 궁도를 좁혀서 잡는 문제입니다. 정답입니다. 푸셨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 푸시겠습니까? 이 세 문제만 풀면은 이제 수업 마치겠습니다. 에릭은 다이 핸드셔. 소유. 소유 문제예요. 전부 오버헤드로 나사요. 다이. 소우나르토 포카가 기에짜이마스. 되셔. 네. 넵, 세 문제 남았습니다. 화이팅. 그냥 내렸으면. 어디 어느 문제를 말씀하시죠? 저 3B. 네, 2에서. 이게 사 이거야. 아 이거 근데 이거 폐가 나면 안 됩니다. 네 이거 그냥 이거 좀 폐가 나죠. 폐가 나니까 일단 실패예요. 폐를 피하셔야 됩니다. 폐를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귀국사랑은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귀국사는 아니에요. 귀국사 같이 생겼는데 귀국사가 아닙니다. 아 이해 이해. 그렇죠. 이해 어디? 이해? 이해 이해. 여기요. 오, 이거는 이렇게 돼서 폐가 났어. 네, 폐를 피해야 돼. 네, 폐를 피하는 단 하나의 수. 네. 폐를 피하는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그만 좀 무너졌어. 너가 일해야 되지. 저 불이야. 저 불이야.
반대 같은데. 아 잘못했어요. 해를 피하는 단 하나의 수유 보이십니까? 그렇죠. 정답. 아, 여기 드시고. 여기 2위는요? 다만수. 네. 여기요. 여기. 거기. 네. 여기를 줘서 빅이. 이렇게 줘서 빅이 나서 패 없이 사는 수가 있지요. 거의 1집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드셨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일단 우화기부터 보시죠. 우화기 흑선 활 흑으로 사는 문제입니다. 서부님 무슨 내기 하셨어요? 아이스크림 내기. 만 원짜리 아이스크림. 만 원짜리? 만약에 사원님 이기면 지원이가 만 원짜리 사야 돼? 응. 베스킨라빈스? 아니, 거의 세븐 일레븐. 세븐? 한 집 내요. 한 집을 냅니까? 한 집을 낸다는 것은 2에 1이요? 네. 여기를 두면요. 여기는 이렇게 잘 치는 수가 있습니다. 막으면 끼워서 끊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데 두면 이제 여기를 두기 때문에 이거는 이어서 실패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이 후를 살리는 단 하나의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게 더 큰 것 같은데? 훨씬 큰데? 그럼 왜 많이 있어요? 요거. 위로. 훨씬 큰데. 위로. 삼선이요. 네. 예. 삼선. 여기요. 정답입니다. 이걸 좀 어디 두시겠습니까? 이걸 두면요. 내시고 그다음 저 치면요. 위로 남자. 위로. 정답. 이렇게 살리시면 돼요. 이게 살리시고요. 여기가 이렇게 저 치면 이렇게 두셔서 살리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거는 저 치고요. 그 다음 계속 이렇게 두셨는데 여기서 이걸 끼우는 수가 있습니다. 끼우고 내려서면 양 좌충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여기도 못 두고 여기도 못 두죠. 오직 하나 이렇게 두셔서 살리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쉬워요. 그 빅과 패를 피해서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첫 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1. 정답. 와. 갑자기 속도가 붙으셨습니다. 네, 여기 두시면 되죠. 여기. 네, 여기 두면요. 다만 수. 오른쪽. 오른쪽? 좌우, 여기요? 안 돼! 이게 사라져. 흑흑흑. 여기 말고, 어디? 다른 데. 아, 그냥 이유. 네, 여기. 이렇게 두시면서 잡았습니다. 여기는 좌충 이제 이거 따내서 되고요. 이 문제 헷갈리셨는데 여기서 흑이 여기를 놓습니다. 그럼 백이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백의 과음한 수, 빅으로 사는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려. 여기를 내려 쓰시면 여기요. 여기를 붙여가지고 아까 이 모양은 똑같죠? 여기서 이거를 두고 이렇게 둔 거랑 똑같이 됩니다. 여기서 이거 내려 쓰면 이렇게 붙여가지고 유가 무가라고 합니다. 흙은 한 집 있고 백은 한 집이 없죠. 유가 무가에 걸려서 이제 백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요. 정답입니다. 여기 두시고 이렇게 두셔가지고 빅이 나와서 백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리시는 게 정답이에요. 흑도 여기를 두면 백이 사니까 여기를 두고 이어서
잡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 푸셨고요. 이 책에서 보시면은 다 이제 한 번씩 그 틀린 경력이 있는 문제들이라서